개편된 룬을 활용하면 같은 챔피언으로 전혀 다른 플레이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마법필드에서 발견한 룬 조합인 일명 급성장 나서스를 소개합니다. 다시 먼지로 되돌려주지. 급성장 나서스는 게임 후반에 보여주는 무시무시함을 더 일찍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팀이 0-4로 지고 있어도 나서스가 빠르게 투견으로 성장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죠. 죽음을 몰고.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죠. 핵심 룬인 난입은 나서스를 더 민첩한 견공으로 만들어줍니다. 나서스를 플레이하면 대부분 라인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면서 중첩을 엄청나게 쌓으려고 하죠. 적이 갱킹을 오기 마련이지만 적을 몇 대 쳐서 난입을 발동시키면 안전하게 갱킹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. 다음으로 재생의 바람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만화 순환 팔찌로 Q스킬의 쓸 만화를 확보하세요. 20분에 중첩을 최소 300은 쌓으려면 만화가 바닥나서 쩔쩔매는 일은 없어야겠죠? 마법 빌드의 마지막 룬으로 깨달음을 장착하면 더 빨리 중첩을 쌓을 수 있고 폭풍의 결집을 통해 장기전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. 네 영혼은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. 마지막으로 나서스는 3일째 이후 탱커 아이템을 갖추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결의 빌드 룬인 사전 준비를 골라줍니다. 이 룬은 아이템이 주는 방어 능력치를 더욱 강화해주죠. 아이고 우리 강아지 튼튼하기도 하지. 이 또한 끝날이. 급성장 나서스 이외에도 이번 프리시즌에 시험해볼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스타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. 여러분만의 룸페이지를 만들어보세요.